숫자 뒤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라.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포원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갵습니다. 네, 다시 또 이렇게 만나뵙게 됐는데요. 예, 이성숙 의원님하고 정창수 수장님은 얼굴이 이렇게 많이 좋아지셨어요. 특히 저 수장님 어떻게 뭐 왜 이렇게 좋아지세요? 병원 다니세요? 아, 숫자가 보약이라서요. 아. 심장 안정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숫자가 안정감을 줍니까? 그럼요. 특이한 성격인데 사람마다 좀 많이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도 정창수 소장님처럼 예, 뭐 예산 만지다 보니까 보약이 돼서 그런지 힐링이 되고 아, 예. 또 이 시간이 뭐 기다려집니다. 엔돌핀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녹화 시간 기다리시는구나. 네. 배치수 만난다고 좋아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라면 뭐 정말 종일 예산 얘기를 해도 뭐 지치지가 않죠. 자, 그러나 오늘 함께하는 새로운 예산 감시위원도 두 분 못지 않은 분입니다. 이성근 부산 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스튜디오가 이거 완전 진짜 벙크답습니다. 그런 느낌 들죠? 그래서 이런 깜깜한 데서 시민을 위해 가지고 좋은 네. 작전 계획도 놓으면 참 야,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리얼셋을 없던 주옥 같은 멘트를 숨겨놓으셨다가 이렇게 방송하는데 이야, 대단하십니다. 예. 네, 부산 시내의 모든 땅이란 땅은 다 밟고 뛰시다가 최근에는 하늘까지 진출을 하셔서 드론을 띄워서 부산시를 감시하고 계시는 부산의 그린맨이십니다. 아, 감시. 주변에 좀 적이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예. 자, 우리 오늘 큰 역할 해주실 거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예산은 일단 얼마인지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산! 공개해 주세요. 야, 오늘 예산이 784억 원입니다. 역시 이번에 0이 무지하게 많아요. 예? 784억이라는 돈은 예. 이게 엄청난 돈인데요. 사실 우리 부산시에 아이들 동물원 만들어주는데 500억 들었거든요. 그 꿈나무들한테 총 드는 돈도 500억. 거기다가 우리 복지 뭐 장애인들의 스포츠 센터라든가 청소년 수련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많다 적다를 떠나 만약에 이게 정말 꼭 필요한 것이라면 적다 많다 얘기할 게 없는데 네. 빅본까지 다루는 거 보면 약간 좀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오늘의 예산 784억 원의 정체는 무엇인지 세 분이 그럼 힌트 좀 우선 주시고 힌트. 네. 부산시에 꺼져가는 밑빠진 돈. 없는 데 쓰고 책임지는 사람 없는 시민 헬스.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동양 최대의 숲입니다. 벌써 알겠는데 나는. 아, 그럼 뺄까요? 숲을 빼겠습니다. 이미 하신 걸 어떻게 좀 숲도 얘기하시는데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오늘의 예산 무엇입니까? 이곳에 우리나라 최대의 도시명 수목. 부산 관광단지 등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 발전과 한번원이 들어서는 기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 20만 원 정도 갖지 않느냐. 땅 사러 오는 사람들. 요 근처가 참 여기서 먹은 사람들이 요 왔다 갔다 하는 길목인데. 나무들 굉장히 많이 죽었더라, 그 전에 가보니까. 몇 년도에 완공 뭐 이래도 벌써 몇 년 지난 것 같아요, 이제. 솔직히 솔직한 이야기를 우리는 못 믿어요. 네, 오늘의 예산은 바로 해운대 수목원입니다. 저는 뭐 역시나 해운대 수목원 얘기를 최근에 알게 됐거든요. 근데 뭐 저도 전데 부산 시민 중에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해운대 수목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게 엄밀히 말하면 석대 매립장 수목원 조성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해운대 수목원 이름을 안 붙이다 보니까 아. 예, 좀 낯설 수 있습니다. 예, 원래는 87년도여서부터 93년도까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다가 종료가 되면서 산림청으로부터 2009년도에 허가를 받아서 11년도부터 이제 일명 해운대 수목원이라는 이름을 예. 가지고 조성을 시작을 해서 아직까지도 그 보상의 문제나 조성의 그 단계 문제가 많이 생겨서 아직 수목원의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답답한 진행이네요. 답답하죠. 그렇죠? 예, 예, 예. 이성근 이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이 사업을?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예. 아까 그 VCR에도 나오긴 했는데 몰라요. 오해됐는지. 예. 이게 뭐 어느 날 갑자기 텔레비에서 뭐 나오니까 뭐 저런 게 다 있노. 예. 진짜 너무하네. 네. 이런 것들인데 네. 뭐 단적으로만은 이 과정들이 투명하지도 못했거니와 네. 행정 중심으로만 진행되다 보니까 골칫덩어리로 네. 천덕구리로 이렇게 전락을 한 상황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이런 얘기들이 시민들한테 좀 제대로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이 방송이 끝난 뒤에는 모든 게 좀 명확해지긴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정창수 소장님은 이거 뭐 숫자적으로 보면 네. 숫자가 막 늘어나고 있는 그런 게 보이거든요. 2009년에 개공식을 했어요. 네. 그때 이제 563억이 됐는데 네. 문제는 기공식 하고 난 다음에 땅 토지 보상비로 한 220억이 증가를 한 겁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기공식을 하고 난 다음에 예. 토지 보상비를 이렇게 증액한 건 처음 봅니다. 그래요. 이상합니다. 바로 숫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얘기 나온 게 바로 저 이성숙 의원님께 네. 질문 좀 한번 드려볼게요. 네네. 왜 이렇게 돈이 많이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좀 보면서 설명을 해도 되겠죠? 아, 오늘, 예, 오늘도 예.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오늘 예. 사진이 안 붙었습니다. 예. 사진 좀 있으면 또 나옵니다. 오늘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예, 잊어먹었습니다. 예. 사진 붙이는 예. 거를. 예. 총 사업비가 563억에서 784억으로 네. 돈이 많이 늘었습니다. 네. 늘었는데 사실은 원래 쓰레기 매립장 때는 저희가 소유하고 있다가 이걸 팔았어요.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그래서 97년도에. 지금 토지 보상비도 그게. 그래서 다시 이것을 이제 조성을 하다 보니까 토지를 다시 사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 번에 살 때 모든 이 사업은 토지부터 매입을 해야 되는데 네. 1차 매입하고 또 어떤 사유에선지 또 2차까지 가면서 계속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 보상비가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아, 네. 그러면 이게 좀 시작 단계부터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소장님? 맞습니다. 그 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땅을 팔았다가 다시 또 사는 이상한 일을 이제 반복을 한 그러게요. 건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공사할 때 시유지가 1단계는 68%, 네. 2단계는 32%. 애시당초 네. 민간 땅을 사는 걸 전제로 시작한 사업이어서 아, 시작부터가 좀,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또 사람들이 네. 뭘 이렇게 한다 그러면 또 순간 그 땅값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현상은 뭐 부산뿐만 아니라. 자 그렇다면 예산 784억 원이 드는 해운대 수목원의 이름 자체도 좀 저희가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건 아니죠, 사실은? 뭐 예명이라고 해야겠죠. 일단 예명 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예명입니다. 예. 해운대 수목원의 현재 상태는 어떤지 저희 그 현장을 빅벙커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보시죠. 수목원이라고 보기에는 조성을 하는 단계죠. 단계인데 이제 그러게 보기에도 지금 너무 좀 한심한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나무를 심을 때는 수목에게 적정한 토양 환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장소는 지금 이 나무는 벚나무인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나무가 죽어서 이렇게 잘라냈고요. 이 곰팡이가 피고 버섯이 생기고 지금 이제 부후가 시작이 돼서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들이 이제 가까이 있는 저 나무도 보시면 버섯이 저기에 지금 썩어 있죠. 나무가 죽어갈 때 저런 버섯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버섯이 여 속에 이렇게 생겼잖아요. 아 이미 고사한 나무가 저렇게 있어요. 너무 많이 돈이 아깝죠. 나무값도 비싼데. 일단 심어놓고 온 거네.
실제 이 흙을 보시면 흙이 굉장히 이렇게 점토질 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점토질 성분이 많으면 뿌리가 뻗을 수도 없고 또 물이 항상 고여 있어서 식물이 자라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환경이 되게 되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여기서 지금 물을 빼는 작업들을 지금 계속 해주고 있고요. 물이 빠지는 자리에다가 저렇게 큰 자갈을 넣어주게 되면 이 양쪽에 있는 그런 성분들의 물들이 다 빠지게 되고 정상적인 기능을 하려면 어쨌든 침출수라든지 가스로부터 피해를 줄여야 되는데 지금 대구 수목원의 경우에는 그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최소 6m에서 최대 13m까지 흙을 쌓았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흙을 쌓게 되면 밑으로부터 쓰레기로부터 생길 수 있는 각종 오염물질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되었는데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토양의 재질도 좋지 않았지만 복토의 높이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침출수라든지 또는 가스로부터 위험도 가지고 있고 수목이 생육하는 데는 좀 좋지 않은 환경이 놓여져 있습니다. 예, 처음부터 복토를 잘 했으면 뭐 나무 생육도 좋았을 거고 또 죽어가는 나무도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많이 아쉽습니다. 복토를 하게 되면 토양이 척박하게 되고 그 땅이 일반 토양보다는 배수가 뭐 좀 뭐 덜 낼 것이고 그다음에 뭐 어쨌든 그 여러 가지 그 양질의 토양보다는 좀 미흡하다고는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꼭 생육에 그게 고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냐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의 영양 공급을 하고 뭐 저 물을 끌어 하고 하는 저 끌어들이고 하는 것은 대부분 5cm에서 10cm 사이에 뿌리가 발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성토하고는 저는 관계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시면 참 답답하시겠는데요. 아자기가 너 집 지나쁘시니까 뭐 누구한테 지금 가지고 다시 이거 하서 이거 생도이 들어간 거지. 그 애물단지라니까요, 지금 애물단지. 아 최초 시작은 왜 저렇게 했을까요? 네, 세금 784억 원이 들어간 이른바 해운대 수목원의 현재 상황이었습니다. 수목원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은 좀 문제가 많이 있어 보여요. 세 분 어떻게 보셨어요? 좀 특별한 현장을 이제 네. 봤고요. 아, 저는 사실 좀 깜짝 놀랐거든요. 예, 뭐 어쨌든 지금 현재 보여진 장면들이 고사목, 그다음에 행편이 없는 흙 땅들,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종자적인 결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 곳이 더 이상 이렇게 뭔가 해볼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봤거든요. 다른 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매립지의 그 성토로 안정화 단계, 그다음에 예. 더군다나 이게 지금 이제 수목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예. 나무가 생육할 수 있는 조건들 가지고 재단에 이렇게 복도다 줘야 되죠.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등한시한 거죠, 결과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뿌리들이 제대로 내려가가지고 영양분에 쓸 차 없었고, 그다음에 등한 흙조차도 지금 이제 보니까 예. 점토지잖아요. 예. 점토질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이게 뿌리가 뻗으면 쓰러버려요. 예, 예. 그러면 뭐 지금 고사하는 게 뭐 당연한 결과로 오는 거지. 아, 네. 물론 여긴 또 특색이 있지만 매립지라는 특색도 있지만 그러면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시민공원들이 사실은 그 뒤에 만들어져도 빨리빨리 잘 조성이 된 것도 많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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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걸로 볼 때 애초부터 마음이 없었구나.
제가 이거 보면서 더 느꼈습니다. 아, 큰 의지가 없었다. 그렇죠. 이걸 제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구나.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타지역에도 이런 그 케이스들이 있는데 네. 결과가 다 저렇진 않잖아요. 그럼요. 아까 대구도 말씀하셨는데 네. 대구 복토 이렇게 많이 한 것도 그렇고 숫자로 대구 복토 그 깊이가 숫자 9m. 9m 그렇지. 여기는 1.5m. 그렇게 얘기해 줘야 돼. 그리고 서울 난지도 같은 경우에도 그 보통 매립이 끝나기 2, 3년 전부터 이미 연구를 해가지고 차근차근 가스 빼고 이런 준비를 했거든요. 아. 여기는 처음부터 수목원을 만들 생각이 없었던 거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 얘기는 저 이 의원님 얘기로 돌아가서 의지가 없었다. 네. 자, 현장을 이렇게 보시고 지금 화면을 통해서 처음 만나 저 보시게 된 분도 계실 텐데 예산을 221억 원이나 더 썼는데도 왜 아직 저렇지? 이게 뭐지? 굉장히 좀 저 분개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솔직히 저도 이제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그동안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하나씩 좀 짚어 이제 나가볼 텐데 가장 먼저 땅값이 많이 올라서 부지를 한 번에 다 못 산 게 문제다. 거기서 혼선이 왔다. 이게 어떻게 흐름이 어때요, 소장님? 공사를 시작할 때 1단계 보상을 98억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2단계를 이제 그 예상을 했는데 그 보상을 244억 원을 집행을 하고 네. 그래서도 112억 원이 모자라가지고 네. 현재 2019년에도 지금 보상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협의 진행 중이고 네. 끝나간 게 아니네요. 그죠? 이게 엄밀히 말하면 보상비 늘어나고 사업 기간 늘어나는데 이런 68%밖에 진행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와, 굉장히 복잡한 얘기입니다. 제가 대신 전태회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은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게 아니라 네. 사업을 진행을 늦게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토지 보상이 올라가서 예산이 부족하게 네. 된 거다. 네. 네. 그렇죠. 순서 그렇게 된 맞습니다. 거다. 예. 이해가 좀 갑니다. 네. 근데 부산시는 땅값이라는 게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지는 시일이 지나면 오르게 될 것이라는 걸 예상을 못했을까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래서 멘트 좀 강한 거 아닙니까? 기공식을 할 때 이미 보상이 네. 끝내놓고 기공식을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기공식 하고 난 다음에 네. 땅을 사기 시작하면 네. 토지를 네. 매입을 다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네. 재밌는 거는 이미 그 토지 매입하기 전에 네. 뭐 동양 최대다 여기 와서 야경식물을 통해서 뭐 병도 낫을 수 있다 힐링하는 곳이다 뭐 치유의 숲이다 해갖고 너무나 포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네. 사전에 매입을 하는 상태에서 정보만 새 나가도 오르는데. 아, 그럼요. 이 정도로 했는데 이건 뭐 이거 매입하기 전에 완전히 청사진을 다 네. 장밋빛으로 만들어놨으니 어떻게 땅값이 안 오르겠어요. 더 중요한 거는요. 그나마 또 1차 때 또 해야 되는데 네. 그것도 1차, 2차 나눠갖고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보상을 또 합니다. 그렇게. 알 수 없는. 네. 아, 자 그러면 보세요. 처음부터 땅을 다 샀다면은 220억 원도 추가로 쓸 필요가 없었고 아, 그런 건데 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이라는 건데 네. 그럼 당시에는 시의 입장에서 그러면. 그 당시 돈이 없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하기보다는 예산은 있죠. 예산은 있는데 그게 과연 우리 해운대 10억 원에 예. 들어가야 될 예산인지 이게 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더 급하게 시민들한테 돌아갈 예산을 쓰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약간 의심스러운 거는 예. 1차 때 토지 보상을 하고 나서 사실은 그때 2차 그 단계에 있는데 그 20억 원까지도 다 해야 되는데 잠깐 그게 틈이 벌어집니다. 예. 물론 돈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데 이미 그 사이에 시간이 흐르면서 예. 보상비가 너무 많이 그 기하급수적으로 올라버린 거예요. 47만 원 하던 것이 이제 2차 때 가서 128만 원까지 올라가니까. 어떤 단위 면적당. 그렇죠. 첫 단추부터 뭐 굉장히 잘못 껴졌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결과로 지금 계속 얘기 나왔지만 22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더 쓰게 됐고 근데 단계별 사업비가 그때그때 충족되지 못했다라고. 이미 그 옆에 바로 뒤에 그 하얄라 부대 공원 조성을 하게 됩니다. 예. 그 공원 조성이 불과 시작된 지 4년 만에 완공을 했거든요. 소위 얘기해서 그 공원에게 네. 뭔가 이슈에서 밀렸군요. 밀렸죠. 이미 아. 밀렸습니다. 예. 그리고 또 문제도 자꾸 나오고 발생하고 있는 예. 상태에서 예. 애써 막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밀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일단 저 부산시가 이른바 해운대 수목원을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옆에서 너무 또 가까운 거리에서 다른 사업들이 또 먼저 이렇게 빛을 내니까 밀리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그렇죠. 떠밀려온 느낌이 드는데 이성근 이사님 한 말씀하시길래 막 장전하고 계신데 지금 이 얘기를 장전이라기보다는 표정이 쫙 그 예. 시기가 생각이 나니까 왜냐면 그때 당시에 사실은 이 문제가 전혀 밖으로 노출되지가 않았더랬어요. 예. 지금 제가 들으면서 참 기가 차는 게 의의가 없는 게 뭐냐면은 예. 땅을 사가지고 다시 환매하고 그걸 가지고 돈을 벌었다 어쩌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아. 이게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가 예. 예. 결과적으로 그걸 누구 때문에 하면 그거 판매를 해가지고 어떤 발생했던 수익들, 이익들이 누구한테 갔느냐. 네. 그럼 그런 정보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었나. 네. 이거 전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는 이게 투기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지역에
지주들한테만 존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지금 이 얘기들은 저희가 사전에 기대하지 않았던 얘기들입니다. 고맙습니다. 땅 보상금 증가에 대한 시의 입장이 또 있어요. 시의 입장 또한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 입장을 담아봤습니다. 자, 보시죠. 토지를 왜 일괄 매입하시지 않았을까요? 그게 이제 예산 사정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사실은. 그 공사 같은 경우도 한목에 확보가 돼서 그게 일시했으면 한 1년이나 2년 정도 이렇게 됐을 것인데 공사비도 연도별로 이제 조금씩 조금씩 확보가 되고 보상비도 연도별로 조금씩 조금씩 확보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뭐 재정 여건상 좀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그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좀 투입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보상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고 설명을 했고 뭐 직가상속 부분도 물론 얘기 안 하는 건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모르겠습니다. 시 재정을 총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뭐 이거보다도 뭐 이게 더 이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밀린 것이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됩니다. 미리 좀 잘 됐었으면 200억 아끼고 200억으로 다른 거 할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긴 해요. 10년에 따른 어떤 집가 상승분 그런 부분은 좀 뭐 예상됐다고 우리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200억이라는 것은 그거는 좀 너무 과다한 것이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때 당시에 뭐 일찍 했으면 다만 우리가 뭐 50억이나 몰라 100억까지는 몰라도 뭐 그 정도는 줄일 수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예. 네, 그래도 뭐 인정을 하지 않을 수는 없으신 것 같은데요. 네. 예, 말씀을 잘 들었는데 자, 또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는 게 얘기가 좀 이제 방향이 좀 전환이 되는데요. 해운대 수목원 사업의 발표 시점입니다. 네. 2009년에 사업 발표를 하죠. 하는데 이듬해인 2010년에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뭐 결국에 선거용 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그 또한 그 뒤끝이 이런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당시 이성수 교수님 의원이셨잖아요. 저는 그 당시에는 의원은 아니고요. 아니세요? 예, 그 똑같은 시점에 저도 다시 의원으로 들어오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런 거에만 살짝 빠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진 않는데. 재수하시던 때 예, 그런데 이때는 제가 볼 때 저도 이거 충분히 이해하는 게요. 예. 저희가 선거를 앞둔 입장에서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이슈 파이팅이 제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예. 이슈 파이팅 용으로 일단은 써먹은 거예요. 단순한 그런 그 쉽게 말하면 일거리로 썼다는 그런 얘기밖에 들을 수가 결국엔 없습니다. 지금의 결과로서는 그 얘기를 딱히 반박하기도 어렵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정말 부산시에서도 골치 아픈 일이겠네요. 그거는 그렇죠. 뭐 그쪽에 집행부라든지 네. 시의회가 관리 감독을 잘 못해서 그런 거지. 시의회 관리를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안 계시는데 아, 그 당시에 예. 안 계시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질타하고 왜 이렇게 됐느니 예. 문제가 그때 벌어졌잖아요. 이제 그 준비 단계는 없었지만 사실은 그 뒤에 제가 이제 의회 들어와서 네. 저희가 한번 시찰 한번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거의 뭐 흙먼지 날리면서 허허벌판에 그냥 이름으로만 치유의 숲, 도시의 숲, 힐링의 숲 이렇게 얘기로만 듣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뭐 어떤 저 별다른 뭐 생각도 떠오르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 본 게 없어가지고. 예, 본 게 없어가지고. 별로 본 게 없었습니다. 지금 이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공사 시작할 때 최초의 돈은 중앙에서 절반을 대줬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이렇게 시작됐는데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부산시가 의지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 부산시가 항상 잘못하는 게 이제 재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국비에 너무 의존하니 예. 그 사업에 끝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가 이걸 보는 게 아니고 국비가 예. 일단 내려오면 하고 보는. 따고 보자. 예, 그런 아주 심리가 많이 작용을 예.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항상, 지금도 그렇습니다. 항상 잘못하는 게보다는 이번에 잘못한 게 이렇게 네, 살짝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에서도 보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이제 잘못한 게 그렇습니다. 이번에 잘못. 일단 해운대 수목원은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약 7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근데 수목원이라고 이름을 붙일 건데 나무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보시다시피. 네. 그 어느 것보다 나무가 잘 자라야 되는 곳이 수목원 아닌가요? 사실 뭐 거기가 맨 땅도 아니고 네. 더군다나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극복해야 될 시간들 뭐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불구하고 좀 급하게 서둘렀다는 책임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네. 처음부터 큰 나무를 찍어 다 버리니까 네. 이게 생존 조건이 안 된 상태에서 네. 다 쓰러지 부는 거죠. 네. 그러면서 또 문제가 되니까 또 갖다 심고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곱으로서 대포로 되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또 노출된 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뭐 네.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 아니겠습니까? 이 의원님? 네, 맞습니다. 감시를 하셨습니까? 네. 시의회 차원에서 의원으로서.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요. 예. 저희가 현장을 그렇게 매번 가보지 못한 것은 저희들 차고 잘못돼 있습니다. 예. 예.
아, 예. 깔끔하게 인정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당황을 했잖아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결국 이게 개인으로 생각하게 된 건데 지금이라도 중간에 자꾸 나무가 죽어가는데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나무를 심는 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지켜보기 때문 아닌가? 기왕 이렇게 된 거 한 발짝 떨어져 주면 괜히 심는 일은 없지 않을까? 그런 아주 어린이와 같은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워낙 답답하니까. 굉장히 그 순수하고 맑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게 해버리면은요. 현실은 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시민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더 지적을 해줘야. 그렇죠. 네. 지금부터라도 시민이 참여하는 이렇게 같이 요즘 흡취를 가지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오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시가 인정하고 네네. 극복의 방향들, 개선의 방향들에 대해서 같이 네. 모여가지고 네. 맨날 며칠 후 머리 깨지도록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네. 방향성을 찾아야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걸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네가 잘못했다 애가 이걸로서 끝나버리면 네. 이 그야말로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 맞아요. 네. 이미 너무 많이 갔어요. 그죠? 네. 사업이 모델이 됐던 게 이제 대구 수목원인데 그때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 그때 대구 수목원은 전문가나 시민단체들 비판 이런 거를 모여서 듣고 토론하고 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이 성공적인 수목원을 이제 만들어냈던 거죠. 그렇죠. 지금 얘기하신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만 봐도 좀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데. 7년 만에 완공했죠, 대구 수목원. 예. 우리는 땅의 투기에 관심이 있었을 때 대구는 그 나무에 그렇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그렇게 들리네요. 좀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섭섭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저기 잠깐만요. 네. 사실은 여기 지금 응급 안 되는 게 뭐냐면은 780여 말고 지금 앞으로 수목원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금융센터라든지 온실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안 놓았거든. 지금 투입된 후의 절반 이상을 찾을 건데. 이제 낙동강 유역청으로부터 허가가 안 나니까 거기까지 예산을 안 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넣지 않는 거예요. 타조 키운대요. 양하고 건물 줄 돈 없고. 재반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시민들의 어떤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 조치가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자, 일단 저희가 그 나무가 아까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정 소장님, 조경공사 예산 집행에 대해서 숫자 얘기 좀 해주세요. 1단계가 252억, 네. 2단계가 24억 그래가지고 합치면 한 280억 가깝게 들어갔는데요. 네. 문제는 이 중에서 이제 뭐 저 다 새로 할 건 아니지만 네. 나무나 이거 관련된 돈들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나무가 죽으면 다시 또 심고 이쪽에 이제 공사비가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아마도 그 조경공사의 하자 보수 기간이 올해 5월까지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 뒤에는 또다시 또 들어가 맞습니다. 예. 하자 보수 기간 2년인데요. 예. 그 2년 안에 이제 보수를 또 못하면 그 이후에는 또 새롭게 그 공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얘기를 듣고 이사님 또 어떻게 한 말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표정이 많이 안 좋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게 노구수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생육 장소가 안 좋거나 뭐 공사하는 과정에서 가지고 발생되는 걸 가지고 네. 추천해 가지고 지금 현대 수목원 자리로 네. 보내고 이랬거든요. 아 직접. 그렇죠. 이제 뭐 그래서 오늘 처음부터 화가 나셨구나. 아니 그리고 이제 그런 네. 것들 이제 말씀 드리니까 팍창 나는 거예요. 네. 그 다 죽었죠. 아니 도대체 내가 그때 그래 그 노후수 그 양반들은 어떻게 됐을까? 지금 그림 보니까 뭐 온전한 게 없는데. 아니 도대체 그럼 이게 뭐야? 아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예. 더군다나 이게 지금 하자 보수 기간 2년이고 네. 그러면 이제. 다시 큰 나무를 심을 겁니까? 네. 그럼 그 큰 나무로 돈은 누구 돈으로 할 것인가? 뭔가 보여주기보다는 네. 시민의 참여 속에서 작은 숲을 일가 나가는 방식들의 네. 진행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쨌거나 여러 문제점을 쭉 짚어보니까요. 단기간에 해결될 일은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아주 문제가 심각한데 작은 어른일수록 더 위험한 거잖아요, 사실 그죠? 수목원으로서 이름을 붙일 수가 없죠. 이 상태로 가서 힘들 것 같습니다. 도시공원을 몇 개라도 지금 구매할 수 있는 사네요. 돈이 뭐 어디 알라 장난합니까?